안녕하세요. 단국대에서 기생충학을 전공하고 있는 서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 제 강의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게 두 번째로 강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이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다르면 비정상으로 치부하고 그들과 놀지 않음으로써 우리끼리의 편안을 추구합니다. 다리가 하나 더 있는 건 비정상이죠. 그리고 근데 간혹 어떤 비정상에는 열광하기도 합니다. 이 네잎클로버 같은 거, 이거는 사람으로 따지면 발가락이 하나 더 있는 기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행운의 상징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이 백말, 백말도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 색소가 없는 그 알비노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백말을 타보고 싶어서 환장을 하죠. 안타깝게도 이 모든 비정상이 찬사를 받는 건 아닙니다. 이 대부분의 비정상은 차별을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합니다. 우리가 하도 그러니까 이 고양이마저 아랍인이나 흑인이 나오면 그게 오바마라 할지라도 인상을 쓰고 그게 히틀러라 할지라도 백인이면 이렇게 온화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과 비정상은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 비정상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비정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키 작은 거를 루저라고 표현했죠. 머리숱이 없다는 것도 엄청난 비정상입니다. 저는 머리숱이 없느니 차라리 눈이 작은 제가 좋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왼손잡이는 결혼을 반대할 만한 결격 사유였습니다. 이 성에 따른 이런 차별도 존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인성. 우리 사회는 되게 여성들이 차별받지만 이렇게 가끔 남성이 차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인성 씨는 여성이 다가가니까 해맑게 웃으며 손을 잡지만 남성이 다가가니까 싸우려고 인상을 씁니다. 외모 또한 차별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잘생긴 장동건 씨를 정상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못생긴 사람들은 전부 비정상이 됩니다. 심지어 이 잘생긴 사람들은 강도짓을 해도 동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그래? 쯧쯧쯧. 아니, 그러면 이 강도 같은 거는 못생긴 사람들이 다 저질러야 됩니까? 그럼 저는 이 범죄자의 운명을 타고난 것일까요? 이렇게 정상과 비정상은 그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어떤 분야에서는 비정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나타난 이 여인도 자세히 보면 여기 입술 옆에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으로 간주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데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나 이런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정상일까요? 또한 우리는 늘 겉모습에만 주목을 하지만 이몸 속에도 비정상의 요소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 어떤 친지는 건강검진 때 CT를 찍었는데 이 폐에서 이 사막의 모양의 결절들이 수없이 발견됐다며 매우 놀랐습니다. 제 친구 하나는 군대에 가려고 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왼쪽에 있는 걸 알고 혼비백산을 합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내장이 좌우가 완전히 바뀐 소위 그 사이토스 인버서스 환자였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몸 안에도 얼마든지 비정상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의학이라는 학문은 이런 비정상을 이제 삶에 불편을 끼치는 이런 비정상을 교정해서 정상으로 돌려놓는 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이 비정상을 환자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아무리 가벼운 병이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된다는 것은 본인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실제로 90년대만 해도 어떤 사람이 암이 발견됐다 그럴 때는 본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태평한데 주위 사람만 걱정하는 장면을 흔히 볼수 있었습니다. 암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뀐 지금은 그래도 본인에게 암을 통보하지만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도 이암 선고를 받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이 배우 전수경 씨는 이 갑상선암에 걸렸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전수경 씨를 힘들게 했던 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나 갑상선이 다 있습니다. 갑상선은 이 목에 튀어나온 이 아래에 있는 조그만 기관으로서 이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에너지를 얼마나 빨리 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먹어도 대사가 빨라서 살이 찌지 않는, 이 여성들이 모두 바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더위에 약해지고 손이 늘 축축할 뿐 아니라 눈도 튀어나오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즉 갑상선 호르몬이 별로 나오지 않을 때는 힘이 없고 추위에 약해지며 우울하고 심지어 이게 제일 괴롭죠. 변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에서 적정량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갑상선에도 암이 생깁니다. 이 갑상선 암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는 암입니다. 특히 여성에서 그 빈도 증가 속도가 빨라서요. 2005년 이미 유방암을 제치고 가장 흔한 암으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인구 10만 명당 여성의 경우 40명에서 갑상선 암이 알았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 주변에서도 아는 사람이 갑상선 암이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비단 우리나라 일만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성에서 급격히 갑상선암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암이 증가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갑상선암 그 자체가 늘어난 가능성입니다. 환경오염이 점점 심해지고 뭐 CT 같은 걸 많이 찍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갑상선암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가설은 왜 하필 다른 암은 아닌데 갑상선암만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냐는 그런 무릎에 대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설이 나옵니다. 옛날에 잡아내지 못하던 거를 진단 기술이 발달해서 갑상선암이 많아진 게 아니냐. 실제로 갑상선 초음파가 시행되는 동시에 갑상선암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가설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과거에는 갑상선암을 목을 만져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 방법으로는 1.5cm가 안 되는 암은 발견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은 갑상선 초음파를 통해서 그리고 뭔가 의심적인 게 있으면 조직검사를 함으로써 1, 2mm짜리 암도 쉽게 발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갑상선 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표를 보시면 갑상선 암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사망률은 그대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진단 기술의 발전은 갑상선 암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사실 갑상선 암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병리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 부검할 때 가장 흔히 나오는 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갑상선 질환을 전혀 앓지 않았던 사람의 갑상선을 그냥 부검하다가도 그냥 암이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라하라는 학자는 갑상선과 전혀 관계없이 죽은 환자 101명을 부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갑상선 중에서 36%에서 갑상선암을 찾아냈습니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시간이 없어 그렇지 시간만 많으면 모든 사람에게서 갑상선암을 다 찾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갑상선암은 치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상선암 중에서도 폐나 뼈로 전이되는 암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갑상선암은 조직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데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이 유두상암입니다. 이 유두상암은 전체 암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을 뿐더러 전이도 되지 않는 아주 착한 암입니다. 지금까지 이 갑상선암이 증가한 것은 바로 이 유두상암이
증가한 거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갑상선 호르몬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이 발견됐다 그러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갑상선을 모두 떼어내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먹으라는 처방을 합니다. 하지만 전이도 되지 않고 뭐 죽지도 않는다면, 특히 그 착한 유두성 암인 경우라면은 과연 이렇게 처절한 처방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논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인용빈도가 아주 높은 유명 학술 중에 나온 것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의학은 우리 몸 안의 비정상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죽이는 비정상에 주목해서 그것들을 교정하는 학문입니다. 하지만 갑상선 암의 경우처럼 우리가 모르고 살아도 될 그런 암을 괜히 환자한테 통보함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에게 불편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의학은 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기준을 만들어내고 그 기준을 수시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평소에 정상이던 사람이 갑자기 환자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기준을 조금만 낮춘다면은 평소 우리나라 성인의 그 절반 이상을 고혈압 환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기준치를 조금만 낮춘다면은 평소 정상이던 사람이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의학은 이 정상의 기준을 계속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의학이 이렇게 정상 기준을 변화시키는 원인은 바로 우리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죠. 하지만 여기서 봤듯이 그 갑상선 암의 경우처럼 굳이 모르고 살아도 되는 그런 비정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환자가 된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이 만일 진단 기준을 변화시킬 때라고 하더라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우리도 우리와 좀 다르다고 비정상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차별하는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